그 책에서 이제 나를 가난에 묶어두는 제한신념이라는 걸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 제한신념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아,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게 제한신념이에요. 남들보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내가 고생하고 희생해야 성공하는 삶을 살수 있다. 그게 굉장히 큰 제한신념이에요.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 돼. 나는 배우지 못했으니까 더 많이 공부해야 돼. 이게 사실은 이제 제한신념이죠. 왜냐면 공부 안 하고 아시죠? 초등학교도 졸업 못 해가지고 있는데 성공한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스티브 잡스가 프로그래머가 아니었잖아요. 그 스티브 워즈니아 그 파트너 있지 않습니까? 세계 최고의 프로그래머.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했어요. 스티브 잡스는 컴퓨터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서 성공한 거다. 왜냐면 그 다음 비전을 얘기를 할수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제약 없이. 예. 근데 만약에 스티브 잡스가 프로그램 공부에 빠져 있었다면, 아, 이건 여기서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구나. 제한신념이 오히려 생겼겠죠? 그러니까 그 제한신념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기거나 뭔가 목표라는 게 있을 때 이것을 막는 모든 생각을 의미하는 건가요? 그렇죠. 거기다가 제일 위험한 그 제한신념은 돈 벌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돈 벌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면 진짜 거대한 아이디어가 나와도 어려운 방법을 찾는답니다. 자기가 이룰 수 없을 만큼 어려운 방법을 찾는 거예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럼 이제 내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사실은 뭐 작가님께서 이걸 많이 고민하시고 또 방법을 만드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뇌가 이게 돈 버는 뇌인지 가난한 뇌인지조차도 구분을 못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거든요. 아, 네. 내가 지금 가진 뇌가 가난한 뇌인지 뭔가 확인할 수 있는 뭐 신호 같은 게 있을까요? 뭐 지표 같은 거? 사실 이제 머릿속에 스트레스가 가득하다면 이제 안타깝지만 부자의 뇌는 아닌 거죠. 네. 이게 사실 이제 스트레스가 많이 있어도 그게 다 이제 돈으로 만드는 거는 이제 돈 버는 뇌. 근데 거기서 그냥 보통은 안타깝게 이제 킬링 타임용 뭘 많이 보잖아요. 이렇게 이런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엄청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조차 안 봐. 쇼츠, 뭐 틱톡 이런 걸 계속 보면서 킬링 타임용 뭐를 계속 한다. 영화, 킬링 타임용 영화 이런 걸 본다. 말 그대로 뇌를 죽이는 겁니다. 킬링 타임이 사실은 뇌를 죽이는 거죠.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그 책에서 재능이라는 것 자체가 허상이다. 아,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그러면은 뭐 재능 아예 없다, 뭐 이런 거예요? 뭐예요? 재능이 허상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모두에게 재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각하는 게 재능이에요. 강호동 씨가 그 방송에 나와서 훈련을 할 때, 그리고 잘 때도 본인은 계속 씨름 생각만 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씨름만 가득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새로운 기술, 배지기였을 거예요, 아마. 그 기술을 꿈에서 알려줬대요. 실제 씨름이 없는 기술이었답니다. 그래서 연습을 할때 해봤대요. 이게 뇌가 하는 거예요. 이기고자 하는 챔피언의 그 성공의 브레인이 되어 가니까 방법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써봤더니 사람들이 되게 잘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걸로 이만기를 이겼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씨름에 재능이 있었다기보다 씨름만 생각했다. 실제로 그 세계 챔피언, 펜싱 세계 챔피언 박상영 선수가 그할수 있다 이걸로 엄청 유명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가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어도 할수 있다, 할수 있다. 그렇게 하면은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닌 거예요. 박상현 선수는 최연소 국가대표였고 세계 1등을 하기까지 펜싱 일기를 쓴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어릴 때부터 펜싱을 하면서 머릿속에 펜싱 세계 챔피언의 이미지를 계속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생각만 하다 보니까 펜싱을 했는데 내가 왜 자꾸 지지? 이렇게 하면 이길까? 저렇게 하면 이길까를 계속 글로 쓰고 나는 최연소 국가대표 펜싱 선수다 막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네. 그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사람들이 써야지 이루어지는구나. 아니라고. 머릿속에 가득하면 쓰게 네. 돼 있어요. 머릿속에 가득하면 행동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리고 이제 영상 찾아보시면 네. 상상하는 그 장면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고 계속 웃어. 이게 남들이 보면 진짜 이상해요. 약간 정신이 이상한 건가? 왜 저러고 있지? 근데 본인은 펜싱에서 이기고 있는 모습을 자꾸 상상을 하고 상대방이 이렇게 공격을 했을 때 그걸 받아쳐서 점수를 내는 상상을 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야. 그렇다면 우리의 뇌 입장에서는 이렇게 들어올 땐 이렇게 반응하고 저렇게 들어오면 저렇게 반응하는 게 이미 네. 연습한 것처럼 신경계가 움직인다는 거죠. 사실 펜싱이라는 거 진짜 0.01초 싸움이죠. 그쵸. 예.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한다고 보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씨름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뭔가를 뭔가 간절히 바라고 이루길 위해서 이제 항상 얘기할 때 나오는 게 간절함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뭐 그 네. 사람이 그걸 못 이뤘으면 야 너가 간절하지 않아서 그래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데 네. 이 간절함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간절하니까 원하는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만약에 틀렸다면 네. 나는 그냥 이번 생은 틀렸어 라고 생각하려고 그랬어요. 얼마나 간절하셨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억대 연봉 강사가 네. 삼성에서 앵콜 강의를 하는 강사가 네. 어느 날 대리운전을 해서 젊은 애들 그 술 먹은 친구들을 집까지 데려다 주는 일을 하는데 길을 또 잘 몰라요.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지만 거기에 가면 그러니까 거기가 시골 마을인지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김포에 그런 데가 있는지도 몰랐어. 네. 아주 그 끝단에 바닷가 쪽에 네. 차도 없어서 1시간 반, 2시간 걸어 나오고 새벽에 첫차 타고 들어와서 집에서 울고 그러다 보니까 네. 왜냐면 엄청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부자가 되려면 큰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일을 해도 돈이 항상 부족한 사람은 빈곤층이래요. 이 얘기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일을 하는데도 돈이 없으면 계속 부족하면 빈곤층. 네. 일을 하지 않으면 바로 돈이 없다면 그게 서민층.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유지가 되면 중산층.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늘어나야 부자라는 말을 들었는데 원하는 생각을 크게 하다 보니까 자동으로 이제 소득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게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더라고요.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고 저는 계속 아이디어만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작가님이 쓰신 책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 삶을 바꾸고 싶은 작가님처럼 이제 나는 빚도 많고 이제 뭐 할 수 있는 거 한다고 해봤는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이런 분들을 아마 볼 것 같은데 그분들이 딱 이 영상이 끝나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한 가지를 딱 말씀하시면 뭘 해야 될까요? 저는 일단 본인들은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능력이 있어요. 진짜 이거는 100%예요. 그래서 포스트잇 지금 당장 포스트잇에다가 나는 1,000억 원을 벌었다 나는 능력이 있다 돈이 많으니까 좋다 이렇게 해서 완전 언어들을 써놓고 진짜 시선이 닿는 데마다 붙여놓으세요. 그렇게 그냥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그리고 무의식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내면 언어가 이렇게 한다고 뭐가 돼? 남들이 집에 놀러왔다 이걸 보면은 뭐라고 할까? 이런 그쵸. 생각이 들면 그 생각이 없어지는 순간 본인한테 돈이 쏟아져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붙여놓으시고 오늘부터는 그냥 돈 걱정할 시간에 돈벌 걱정하세요. 돈이 너무 많이 벌어져서 이걸 네. 어떻게 써야 되나 이 걱정을 세금 하세요. 세금 걱정? 네. 저 세금 걱정 미리 해놔가지고 네. 이번에 세금을 1억을 아꼈어요. 네. 세금 걱정부터 했어요. 정말 돈 한 푼도 안 벌었을 때부터. 아니 그러면은 그 작가님 이제 본인도 이제 경험을 했고 뭐 아까 얼핏 듣기로는 900명의 사람들이 이제 강의를 듣고 있다 하셨는데 예. 어느 정도 좀 하면 좀 진짜 이 영상을 보고 실천해 보시는 분들도 내가 변해하고 있구나 변했구나라는 걸 좀 체감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일주일도 안 걸려서 네. 자기도 모르게 나는 1,000억을 벌었다 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끝으로 구독자분들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믿어주세요. 본인 좀
그리고 저는 이제 인니치 아카데미라고 네이버에 쳐보시면 이제 많이 나오는데 네. 교육을 거기서 하고 있고 지금 네. 이벤트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스스로 하기 좀 어렵다면 책을 먼저 사서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좀 어렵다 그러면 네. 책에도 QR코드가 들어있거든요. 네. 들어오셔서 같이 함께 훈련을 해나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부의 역설의 저자 강범무구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네.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